지역에 있던 군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학교 학생이 5분의 1가량 줄어드는 등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해양수산부가 1,000수만 연안을 대상으로 고수온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충남도는 양식장 예찰 강화 등 1,000수만 고수온 사전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청양군의 교육문화복합시설인 가정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이 들어섭니다. 군은 오는 2025년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당진항 고대부두에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이 구축됩니다. 터미널은 오는 2027년까지 완공될 예정인데 충남도는 만여 명의 고용 창출 등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케이블TV 공동기획 보도로 시작합니다.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은 한때 육군훈련소가 위치했던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네, 하지만 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지금은 지역사회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의 한 마을. 사람 손길이 언제 닿았는지 낡은 빈집들이 수두룩합니다. 200명에 육박했던 초등학생은 5분의 1로 줄어 학교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좀 많이 없어요? 없죠. 그렇다고 특별하게 외부에서 오는 건 없고 아이들이 줄어서 내년에 1학년 간 아이들이 진짜 별로 없는 거예요. 마을 인근에 위치한 신병훈련소가 지역 경제의 주축으로 자리해 왔었지만 교육대 전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마을도 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부대가 옮기기 전이었던 2011년 기준 3,400명을 웃돌던 신서면의 인구는 10년 새 800명 넘게 줄어 2,500명 선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군 적폐청산 명목으로 진행된 위수지역 폐지는 직격탄을 날린 꼴이 됐습니다. 위수지역을 원래는 초성이었었는데 의정부 서울로 풀다보니까 면에 나와서 전부 의정부 서울로 다 가버리니까 여기 상권이 죽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한 대안은 국립현충원 유치. 5만 기의 호국 영웅을 안장해 보훈 도시로서의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립현충원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유입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서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연천군의 합계 인구는 2003년 처음 5만 명이 붕괴된 이후 지난해 기준 4만 2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가 엄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소멸을 막는 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 충남도가 1,000수만 연안에 고수온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선제 대응에 나섭니다. 지난 20일 해양수산부가 1,000수만 연안을 대상으로 고수온 관심 단계를 발령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주변 해역 수온은 12에서 20도씨 내외로 평년 대비 1에서 3도 정도 높은 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양식장 예찰 강화와 액화산소 사전 공급, 고수온 대응 장비 준비와 차광막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양군에 복지, 교육, 문화복합시설이 생깁니다. 청양군은 30일 가정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 건립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청양군은 303억 원을 투입해 송방리 일원에 오는 2025년 5월까지 약 8,400제곱미터 규모의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돌봄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기에서부터 어른들에게까지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거든요. 저는 이 가족문화센터 또 평생학습관이 어린 아이들이 돌봄에서부터 또 청소년들의 방과 학교 운영 또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평생학습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교육, 문화, 복지의 공간으로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항 고대부두에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이 구축됩니다. 충남도는 31일 충남도청에서 당진시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과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7,600억 원을 투입해 당진시 송악읍에 위치한 아산 국가산단에
2027년까지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을 조성하게 됩니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만여 명의 고용 창출과 1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목면 송암리에 있는 청암 면암고택이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네, 청양군 문화체육관광과 김영조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양군 문화체육관광과 김영조 주무관입니다. 예,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청양 면암고택,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청양 면암고택은 조선 후기 대학자이면서 구한말 의병활동의 정신적 지주였던 면암 최익근 선생께서 1900년부터 약 6년여간 거주했던 가옥으로 안채, 사랑채, 경주채씨, 문중재실인 영모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암고택은 지난 1월 20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예고됐으며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하여 이달 30일 지정고시 됐습니다. 네, 청양 면암고택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청양 면암고택은 조선말 양반가옥의 기본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건축 양식에서 중부지방 양반가옥의 유형을 따르고 있어 관련 연구의 중요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안채에서 1893년 조성년도가 기록된 상장목서가 발견되면서 가옥의 정확한 조성년대가 확인된 사례입니다. 무엇보다도 청양 면암고택은 최익현 선생 삶이 마지막 시기에 거주했던 곳으로 항일의병의 구심점 역할을 한 역사적 활동이 고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네, 이번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지정으로 최익현 선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다른 앞으로의 계획 준비한 거 있으실까요? 네, 청양 면암고택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청양군은 선생과 관련된 유물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익현 선생의 위세가 잘 느껴지는 초상화 두 폭과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 대마도로 압송되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그린 압송도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기록화 작업 중인 고택에서 발굴한 고문헌 2만여 점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면암 선생에 대한 연구 영역의 폭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오는 12월 청양 면암고택에서 발굴된 고문헌을 중심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이것이 그 서막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청양군 문화체육관광과 김영주 주무관이었습니다.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철 개장을 앞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검사는 해양수산부의 해수욕장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데요. 검사 대상은 태안 28곳, 당진 2곳 등 충남도 내 해수욕장 33곳으로 검사 항목은 장염을 유발하는 장구균과 대장균 2개입니다. 연구원은 해수욕장 개장 전 수질 검사 1회 이상, 개장 중에는 2주에 한 번 이상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더위를 앞두고 에어컨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에어컨으로 발생한 화재는 약 1,200여 건으로 11명이 사망하고 6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77.6%로 가장 많았고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가 각각 8%와 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홍성 소방서는 에어컨 화재 예방을 위해 실외기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실외기에 쌓인 낙엽과 먼지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청양군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의 명칭을 바꿉니다. 청양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의 명칭을 청양고추 구기자 문화축제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명칭이 농산물축제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됐으며 전 국민 공모를 받아 진행됐습니다. 청양군은 명칭 변경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선보일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청년 농업인의 농지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돕고
농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국공유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을 한 만 49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입니다. 충남도는 농지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동안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소상공인 영업장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6월 16일까지며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예산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한 장소에서 1년 이상 영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범위는 영업장 내의 노후시설 보수와 인테리어 등이며 간판 등 외관 수리는 제외됩니다. 예산군은 영업장 24곳을 선정해 업체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이 6월 20일까지 갈색날개 매미충과 꽃매미 등 돌발 해충 일제 방제 작업에 나섭니다. 농업기술원은 올해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돌발 해충이 평년보다 일주일 정도 일찍 부화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또 올해 해충 발생도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방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돌발 해충은 과수의 가지나 과실에 상처를 내고 병을 유발해서 작물의 상품성을 떨어뜨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